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퍼니 세부섬 서부에 있는 모알보알에서 인사드립니다. 저의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부가 어떤 곳인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됐을 거예요. 이번 비디오는 좀 더 실전적인 팁에 관해서입니다. 시즌, 교통편, 어디를 포기하고 어디를 챙길지 이런 것들. 그러면 이 매력적인 여행지 세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고요. 한국 출발 세부 여행은 대개 막탄섬을 기반으로 합니다. 무난하고 보편적이긴 해요. 이쪽에 여행자 인프라도 많고요. 자, 휴양 여행이니 일단 리조트를 골라야겠죠?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딩형, 셰라톤이나 리프 아일랜드, 막탄 뉴타운의 사보이, 벨몬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대개 젊은 커플들이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커다란 워터파크가 딸린 리조트, 제이파크가 대장이고 저렴한 버전으로 솔레아도 있습니다. 콘텐츠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가격이면 워터파크 유지비 때문에 시설이나 서비스 측면에서는 보통 리조트보다 아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액티비티가 힘든 어린아이의 경우 베스트죠. 아이 동반 가족의 경우 좋은 선택이 되겠네요. 세 번째는 일반 리조트. 샹그릴라가 이 부류의 대장 및 세부 전체 숙소의 대장이고 그 외에 두지타니, 플랜테이션 등 대부분의 리조트가 포함되어 가장 무난한 형태입니다. 수영장도 무난무난, 바닷가도 무난무난, 가격이 비싸질수록 리조트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도 재밌을 거예요. 수영장과 콘텐츠의 종류가 늘어나니까. 저 멀리 하는 액티비티는 됐고 나는 리조트 휴양이 목적이다 이럴 때 좀 비싼 숙소 잡으면 되겠습니다. 50만원짜리 샹그릴라 갔는데 다 포기하고 하루종일 투어 가는 거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위치에 대해서, 우선 막탄섬 리조트 상권의 중심은 막탄 뉴타운과 제이파크 리조트 사이의 지역입니다. 여기에 마트든 식당이든 마사지든 거의 다 있어요. 그 말인즉슨 내 리조트가 이 근처에 있으면 나와서 뭘 하기가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꼭 리조트에서 룸서비스가 아니더라도 김치찌개를 먹든 고기를 굽든 선택지가 늘어나요. 배달 역시 많고요. 근데 제이파크 남쪽에 솔레아, 뉴타운 북쪽에 두지타니, 거리를 보면 5-6km씩 갑니다. 멀죠? 때문에 근처에 가게가 뭐가 잘 없고요. 배달하는 음식도 잘 없고 택시도 잘 안 다니고 그랩 불러서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잘 안 잡히고 숙소 안에서는 모를까 이거저거 하고 싶다면 좀 번거로울 거예요. 때문에 숙소를 예약하기 전에 내가 어떤 여행을 할지 컨셉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액티비티도 한두 번 할 거고 저녁도 나가서 먹을래. 그러면 중간 지역에 덜 비싼 리조트를 잡는 게 좋겠죠. 애가 있다. 그러면 워터파크가 있는 제이파크나 솔레아. 난 그냥 저녁에 룸서비스 먹거나 리조트에서 때울 거야. 그러면 조용한 대신 분위기가 더 좋은 외곽 리조트 갈 수 있고요. 막탄섬 여행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진짜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별로 외국 느낌이 안 날 때도 있어요. 제주도 온 기분? 나가면 보이는 것도 전부 한국 관련 가게들이고요. 확실히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막탄 리조트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 되겠습니다. 뭐 이건 세부 지역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하지만 막탄 리조트가 세부 여행의 끝은 아니에요. 세부섬 중서남부 모알보알, 유명한 당일치기 코스지만 아예 여기 머무르며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유명한 리조트는 없는데 진짜 배낭여행 느낌 나고요. 그만큼 가격도 적게 들어요. 1박에 5만원이면 단독룸에서 자죠. 또 여러 액티비티 접근성은 훨씬 좋고요. 멋진 수영장은 없지만 진짜 예쁜 바다가 코앞이니까. 숙소 퀄리티는 둘째치고 더 아름다운 자연을 바란다면 모알보알 숙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서양인이 더 많아서 막탄에서 느끼지 못한 이국적인 분위기는 덤이고, 공항에서 모알보알 바로 와서 놀고 근처 투어하고 다시 공항 돌아가는, 아니면 귀국하기 전에 막탄 리조트 1박 정도 넣어서 하루 힐링하고 돌아가도 되고요. 힙스터 기질을 가진 분들 중에 세부시티에 머물러 볼까 하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시티 자체만 보면 막탄섬, 모알보알에 비해 별 매력이 없긴 합니다. 그냥 평범한 필리핀 대도시 1이니까. 하지만 그만큼 로컬 비중이 높기에 로컬들이 어떻게 놀고 생활하나를 구경하고 싶다면 시티 숙박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해요. 빌딩형 호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막탄섬이 요새 20만원 쉽게 넘기는 데 비해 이쪽은 브랜드 달려도 웬만하면 10만원 중반대니까. 수영장도 다 있고요. 여튼 막탄섬, 모알보알 외에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 컨텐츠 가이드에서 세부 여행에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고민을 하게 되죠.
다 좋아 보이는데 뭘 해야 될까? 가장 쉽고 무난한 컨텐츠는 스노클링입니다. 수영을 못해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 스노클을 끼기 때문에 호흡 걱정이 필요 없고 오리발까지 착용하면 물살도 쉽게 가를 수 있습니다. 막탄섬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싶을 때는 호핑투어가 제일 무난해요. 막탄섬 자체는 바다가 썩 그닥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조금 떨어진 올랑고섬 근처로 가는 게 베스트인 거죠. 막탄섬에 물고기가 없다는 건 아닌데 좀 아쉬운 정도. 또 막탄섬에서 모알보알로 스노클링을 하러 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꽤 잘 나가는 상품. 거긴 바다가 예쁘니까. 막탄의 호핑투어, 모알보알 스노클링 투어 둘 다 해양 베이스인데 좀 더 예쁜 바다와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고 싶다. 그러면 호핑 투어가 나을 거예요. 섬도 들리고 낚시도 하고 선상 파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좀 더 해양 생물에 집중하고 싶다면 모알보알이 더 좋습니다. 아까 컨셉 파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만약 모알보알에 머문다면 바로 앞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죠. 맘 편하게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정말 큰 장점. 오슬롭 고래상어는 확실한 임팩트가 있기에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초쳐서 죄송하지만 인생 경험 정도로 황홀한 컨텐츠는 아닐 거예요. 막상 구경하는 시간도 30분 정도로 짧고 야생의 고래상어도 아닙니다. 직원들 먹이주는 대로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동물원 쇼에 가까운 거죠. 때문에 저는 이것보다 역시 모알보알의 자유로운 겉보기와 정어리 때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 진짜 자연이니까. 고래상어에 꽂혀서 너무 봐야겠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모알보알이 제일 무난하고 좋아요. 스릴을 원한다면 가와산 캐니어닝이 최고입니다. 다른 대안도 없고요. 여기는 모알보알에 가까워서 묵는 사람도 많은데요. 이렇게 묵은 상품 가격이 10만원 초중반대. 좀 비싸게 느껴지죠. 여기가 필리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완전 독립여행에 비하면 비싼 곳도 있고 세부시티 모알보알 왕복버스 만원, 스노클링은 2,500원에 장비 빌리고 캐니어닝 갔다 오는 거 6만원쯤, 토탈 8만원 미만. 근데 막탈 리조트에서 하루 만에 거기까지 다 소화하는 걸 고려하면 이거는 꽤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택시 타고 막탄 모알보알 왕복만 해도 8-9만원은 하거든요. 개별로 가면 하루 만에 다 그걸 하기도 힘들고. 때문에 내가 시간 많고 진짜 버스 타고 아낄 거다가 아니면 투어를 이용하는 게 결과적으로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세부시티에서 이동할 경우에는 택시가 최고입니다. 세부시티 택시들은 진짜 사기를 안 쳐요. 근데 막탄섬은 좀 다른 게 터무니없이 부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랩에 보면 100페소 찍히는데 300페소 달라 하는 택시들 때문에 웬만하면 그랩으로 이동하는 게 좋고요. 다른 대중교통은 단기 여행에서는 없다고 봐도 돼요. 로컬 사람들은 지프니 버스 타는데 관광객은 탈 일 없으니까. 그랩이나 택시가 비싸지도 않고 웬만하면 만원 미치거든요. 지역간 이동은 가장 많이들 이동하는 세부시티 부근과 모알보알을 예로 들면요. 먼저 커다란 광역버스, 세부섬 남쪽이니 시티의 남부터미널에서 탑니다. 만약 북쪽 지역에 간다면 북부버스터미널이에요. 세레스버스라고 합니다. 버스는 가장 가격이 싸요. 인당 5,000원이면 세부시티에서 모알보알까지 가니까 2명이어도 만원이죠. 압도적인 가격. 근데 일단 시티의 버스터미널에 가야 이걸 탈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사람들 많이 타는 버스, 이게 약간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예약할 수 있는 픽업 서비스. 좀 더 편리하고 쾌적하게 미리 예약할 수 있지만 조금 비싸다는 단점. 하지만 시행착오나 일정 변경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확실한 걸 원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마지막은 택시. 지나다니는 택시 잡고 나 어디 멀리 가고 싶은데 이렇게 협상하는 케이스입니다. 버스보다는 비싸지만 픽업 서비스보단 쌉니다. 보통 편도 시세가 2,500페소, 6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으니까 대신 직접 잡고 흥정을 해야 한다는 거, 안 간다는 택시가 있다는 거를 대비해야겠죠? 아, 세부섬 여행할 때 직접 렌터카 운전은 하지 마세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저 먼 외곽 지역에서 이동은 트라이시클이 주류예요. 이렇게 생긴 거. 세부시티나 막탄섬에서는 볼 일 없고 모알보알 여행자 마을에서 버스 타는 곳으로 이동한다거나 이럴 때 저기는 뭐 대중교통이 뭐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시골들은 다 트라이시클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세부는 그게 두 시즌으로 나뉩니다. 건기와 우기인데 한국이 건조한 겨울에 세부도 딱 놀기 좋은 건기입니다. 휴가, 방학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좋은 시즌은 4월과 앞뒤 약간. 건기 끝무렵이라 날씨 좋고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는 본격적인 우기예요. 웬만하면 피해야 하는 시즌.
세부 장단점 비디오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휴양지죠. 그곳도 바다. 도시 여행보다 날씨를 더 많이 탑니다. 비 오고 구름 끼면 바다가 흐리고 놀기 좋지 않아요. 들어가도 예쁘지 않습니다. 캐니어닝도 물 불어나면 못하고 호핑도 취소되고 사실 가면 가는 건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시즌. 일정 내내 비가 온다는 거. 연말 연초 겨울 방학에 해당되는 12월, 2월. 날씨는 점점 좋아지지만 보편적인 최고 성수기이기에 가격이 비싸집니다. 여행객이 많아 리조트나 액티비티가 붐비는 건 덤이죠. 12월보다는 1월이, 1월보다는 2월이 비가 덜 옵니다. 세부 여행의 핵심은 강수 확률이에요. 무조건 비가 적을 때 가야 모든 게 좋아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알아본 것들 요약해볼까요? 세부를 여행하는 4가지 실전 팁 총정리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세부 여행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해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하셔도 돼요. 나 세부 어떻게 여행하는지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그 사실에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비디오를 마치는 여기 있는 가와산 폭포 캐니어닝의 끝자락이고요.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 컴파니였습니다.